안녕하세요. 이름은 나중에입니다. 저는 이제 미니멀 라이프 실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미니멀 라이프를 배워가며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미니멀 라이프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실천하면서 느낀 미니멀 라이프가 절약하는데 도움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요즘처럼 대출 이자도 오르고 모든 물건 가격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는 어려운 시기에는 예전보다 더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달달하고 기름진 게 더 땡기듯이 절약하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필요한 게 생각나고 사고 싶은 것도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입으로 더 절약해야지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때로는 추리해지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가끔은 힘든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게 되면 억지로 절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무언가를 사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절로 절약을 실천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사고 싶으면 손쉽게 샀던 물건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마인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치 않아서 사지 않으니까 기분이 다운될 일도 없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 힘들지도 않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금전적인 이익과는 별개로 자연스레 환경도 생각하게 되고 전기, 물 등 에너지도 아끼게 되는데요. 이 또한 작은 금액이지만 절약이 많이 됩니다. 나만의 추구하는 가치가 확실히 있으니까 친구나 주변 지인들과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주변의 지인이 명품 가방이나 고급 차를 사서 뽐내거나 아파트를 큰 평수로 옮기면서 멋지게 리모델링한 집을 보여주며 으쓱해하는 모습을 봐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중히 생각하는 가치와 관심사에는 넓은 집보다는 청소하기 쉽고 관리비 작은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집이면 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보다는 물건을 찾기 쉬운 군더더기 없는 편안한 느낌의 공간을 더 좋아하고 고급차 대신 고장 안 나고 잘 굴러가는 지금의 차면 충분하고 명품 가방보다는 가볍고 수납이 잘 되는 가방이 지금은 더 저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간소하니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생활이 안정적입니다. 지금 즉시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미니멀 라이프 예방주사로 면역력이 생겨서 남과의 비교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함으로써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절약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